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기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될 종목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회원님들의 뭐 영상에 대한 요청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부터는 두산중공업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제 지지하는 라인을 어느 정도 이제 잡아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상승하는 전환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산중공업 제대로 시작하기 앞서서요. 저희 주식대가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시면요. 이렇게 저희가 장중 8시 40분에 오전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해드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들도 쭉쭉쭉 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2월달에 16종목 두 종목 손절인데 이만큼 수익이 났어요. 그냥 단순하게 수익적인 부분만 계산을 한다면 2월달에만 144% 이렇게 수익이 났으니까요. 이 부분 돈 들어가는 거 없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쪽에 아침에 8시 40분에 저희 방송 보시고 매매같이 동참해 보시면 되시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인데요. 뭐 다재다난하기도 했던 작년이었고 그리고 나서 올해 실제로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방으로 이렇게 1200원까지 저점인 1200원까지 만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13,000원 이하, 13,000원 이하에서는 매집을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하고의 같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 뭐 3조 자구안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서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경영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산중공업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니까 뭐 수소 산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풍력 발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사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에 대한 전환이라는 거는 가시화가 되기까지에는 시간이라는 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면서 뭐 기사들이라던가 뉴스들이라던가 이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12일부터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두산중공업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풍력 사업이라던가 수소 발전 사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의 기사들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악재적으로 나올 것들보다는요. 호재성 기사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앞으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는 보셔야 될 시기다. 자, 기술적인 분석만 보자라고 한다면요. 자, 1200원을 찍고 그 다음에 자 지수 자체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좀 예상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 드렸을 때 이 박스권을 이탈해서 슈팅이 나오는 시점, 그래서 이 슈팅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수 진입에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는 15,000원 15,000원 구간까지도 슈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정부의 같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신재생 에너지 사업, 뭐 그래서 풍력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 산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전에도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두산중공업에 이제 뭐 방문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자, 이제는 앞으로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기회를 이제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하셔가지고 두산중공업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슈팅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포괄적으로 이제 넓은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가 이제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궤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구간부터 이제 천천히 보시고요. 뭐 짧게 단기성으로는 뭐 15,000원인 구간, 지금 여기 상단이죠. 또 요 상단인 구간까지도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진입도 유효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타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해서 눌림목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내 평단가를 낮추는 것 또한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앞으로의 좀 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적인 부분으로 정말 포괄적으로 봤을 때 좀 넓게,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보셔야 돼요. 얘가 뭐 단기간에 막
두 배, 세 배씩 갈 수는 없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올한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서 한 1분기 정도는 다 날렸지만 2, 3, 4분기 계속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리면서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2만 원, 3만 원 구간 요 정도까지 빠르게 가지는 못해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빠르게 가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천천히 수급적인 부분, MSCI 편입이 되기도 했으니까 외인들의 수급들도 좀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볼수 있는 두산중공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지금 구간 매수가 유효하다. 그리고 물타기도 유효하다. 평단가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좀 내가 포괄적으로 넓은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두산중공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적인 그런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두산중공업 이렇게 좀 진행해드렸고요. 저희 주식대가 VIP방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면, 자, 2월 8일 월요일날 가입하신 분이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자,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2시간 만에, 가입하고 바로 2시간 만에 이렇게 수익을 160만 원을 챙겨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44만 원에 두 달, 44만 원에 두 달, 이렇게 이제 진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7,300원 꼴이시면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이렇게들 오셔가지고 같이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월 9일 날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수익이 정말 많이 나시죠? 자, 2월 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종목들입니다, 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종목들 이렇게 매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많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들 많이 많이 가져가시고 계시니까 저희 주식대가에 문의 주실 분들은 아래 휴대전화번호로 문의 주셔서 저희 주식대가에 VIP가 되셔서 저희와 같이 수익 랠리 같이 한번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중공업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요, 다음 시간에 저를 만나보실 수가 없으시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두산중공업 말고 다음 기업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